어원으로 배우는 생각 한자.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바탕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바탕질을 이루고 있는 도끼근, 모탕은, 그리고 조개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바탕질을 찾아봤습니다. 조개패가 부수이고요. 패백지라는 말도 있네요. 바탕, 본질, 품질, 성질,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모양이란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성 문자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요. 이게 은이라고 그러죠. 모탕은. 모탕이란 말은 요즘은 거의 안 쓰는 말이죠. 그 날붙이를 두개한 모양 나무나 풀을 자르는 도구, 잘라서 가지런히 하는 일을. 패는 돈이나 물건을. 그 질은 물건과 비등한 돈을 빌리다.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릿단넷에서 질에 대해서 봤는데, 설문 해자를 봐도 뭐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자원자형을 보면, 전문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네요. 현재의 글자와 아주 비슷하죠? Chinese etymology에 보면 요거를 조개하고 two axis, 요걸 two axis로 도끼거든요. 도끼라고 해서 그래서 물질을 의미하게 됐다 그래요. 다시 네이버로 와서 도끼를 찾아보니까 도끼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무게근이라고도 되고요. 도끼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액은 도끼 머리를 본뜨고 세력은 자루를 본뜸이라고 했어요. 도끼 머리와 도끼 자루. 그 밑에 있는 것은 삐깃 나무를 본뜸. 나무를 베는 도끼고 음을 빌려 무게의 단위로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나무 같은 거 장작 패고 그 무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게라는 의미로 파생됐다 이런 말이죠. 도끼가 두개 있는 거는 모탕은이라고 그래요. 모탕이 뭐냐면 나무를 패거나 자를 때 받쳐 놓는 나무 토막이라고 합니다. 무료 이미지 제공하는 픽사비에서 찾아보니까 마침 적당한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생겼죠. 요게 이제 모탕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잘안 쓰는 표현인데, 그래도 요즘은 도끼질을 거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어를 안 쓰게 되죠. 요거를 모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도끼질을 하죠. 그 다음에 조개패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됐고, 조개라고 하고, 옛날에는 이제 조개 껍데기를 돈 대용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과 관련된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개의 조가비를 가진 조개류의 모양. 옛날 조가비를 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패자가 붙은 글자는 대부분 돈과 관계 있음하고 나오죠. 조개패를 부수로 하는 한자들이에요. 보면 갑, 장사, 밭을, 공, 뭐 뇌물, 귀할귀, 살구 하면서 다 돈하고 관련된 게 많아요. 매매도 있고 무역할무 그렇죠? 이게 엄청 가난할 빈도 있네요. 또 돈이 없다는 얘기겠죠. 상줄상.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이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조개패를 부수로 하는 글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 이제 돈하고 연관이 되겠죠. 조개패를 Chinese etymology에서 찾아보니까 cowry shell이라고 해요. 그 meaning money라고 합니다. 요 모양만 보면 조개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 금문과 갑골문을 보면 역시 조개라는 생각이 좀 별로 안 듭니다. 이 중에 어떤 게 조개 같은 느낌이 들까요? 요게 좀 비슷하겠네요, 그나마. 이게 왜 조개같이 보이냐? 그건 이제
쉘이라는 거를 알아봐야 돼요. 자,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습니다. 카우리. 근데 이런 조개 보셨나요? 중동에서 이게 홍해 쪽에서 이게 많이 나는 조개인데 옛날에 이제 아시아에서도 많이 났나 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그러면 아까 봤던 거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게 1845년도에 이제 그림인데 아랍의 무역상들이 조개를 가지고 돈 대신해서 지금 거래하는 그림이래요. 그러니까 100년 좀 전만 해도 그이 조개를 화폐로서 썼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 그림 잘 보세요. 금문에 나오는 조개 모양이에요. 많이 비슷하죠? 이게 변하고 변해서 현재의 조개 패자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늘어섰죠. 요것도 많이 비슷하네요. 그죠? 요것도 비슷하고, 요것도 비슷하고. 픽사베이 나와 있는 무료 사진인데요. 요런 조개예요. 이쁘죠? 이렇게 이쁘고 광택이 나는 조개이기 때문에 화폐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바지락 조개나 이런 조개 껍질 말고, 모양이 아주 이쁘고 윤기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 돈 대신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 모양. 을 가지고 이제 조개 팬이라고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죠. 다음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카우리. 이거 Y인데 여긴 IE로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쓰나 봅니다. 그래서 무늬 개오지라고 번역이 돼 있네요. 그 조갑이.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화폐를 썼죠. 발음 들어보실까요? 카우리, 예, 이렇게 카우리. 됩니다. 다시 바탕질로 와서 보면 지금 이게 도끼지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땔감 나무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끼로 이제 나무질을 해서 그것을 바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주 흔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바꿀 때 조개를 받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의 바탕이 된다는 의미로 쓰이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갖춘 거가 되죠. 지금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서 형태가 없어도 돈으로서 거래가 되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가 그 형태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 거래를 했잖아요. 물물 교환을 하든 이렇게 조개의 화폐를 써서 교환을 하든 교환을 했는데 그 교환하려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탕이라는 뜻이 됐고, 이제 어떤 형태를 가진 그런 걸 나타내는 의미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질량이라는 말을 쓰듯이, 이게 도끼가 이제 긋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게라는 이제 개념도 이제 생기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형은 모양이 있는 것에 쓰는 것이고, 질은 무게가 있는 것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강좌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